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완전 식품이 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이것을 생산해 연매출 5억 원을 달성한 부자 농부까지 탄생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충남 홍성으로 향한 제작진. 홍성은 전통과 미래를 잇는 문화도시로 충절의 역사를 담고 있는 홍주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북쪽으론 충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이, 서쪽으론 서해바다와 갯벌이 마주하고 있어 산과 바다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이러한 홍성에서 만나볼 부자 농부는 과연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 걸까? 드세요. 닭 있네. 여기 뭐 하시네. 찾아간 곳은 우렁찬 닭 울음소리가 가장 먼저 제작진을 반기는 농장이었는데 멀리 보이는 작업자 한 사람, 혹시 오늘의 부자 농부가 아닐까? 저희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네네. 여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완전 식품이다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아, 여기 완전 식품이 진짜 있어요? 그럼요. 혹시 이 닭들이 완전 식품이에요? 아, 아닙니다. 이 닭들이 낳은 유정란입니다. 네. 완전 식품의 정체는 유정란? 실제로 달걀은 완벽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조성으로 완전 식품이긴 하지만 콜레스테롤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 달걀이 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돼요? 네, 아, 이 달걀은요 HDL 콜레스테롤은 높고 LDL 콜레스테롤은 낮고 칼슘은 올리고,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달걀이라는 것. 달걀로 인한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네, 궁금하시죠? 1년에 5억입니다.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해 부자가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환진 씨를 만나보자. 그렇다면 이환진 씨의 달걀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 걸까?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부자 농부의 농장은 우렁찬 닭들의 울음소리 말고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양계 농장이었는데 이때 포착된 조심스러운 움직임. 무언가를 가득 담은 자루를 옮겨 계사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다. 지금 이거 깔고 있는 건 뭐예요? 아, 네, 유기농으로 생산된 왕겨입니다. 네, 일주일에 두 번씩 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왕겨를 닭들의 이부자리로 깔아주고 있었던 건데 사실 왕겨는 다른 농장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재료인 만큼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때 왕겨가 모자랐던 건지 또 다른 자루가 농장 안으로 전해지고 뿌리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깔아주는 방식은 같지만 조금 전 뿌리던 왕겨가 아니다. 깔고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게 친환경 밤입니다. 친환경 밤이라고요? 이 밤은 왜 까시는 거예요? 아, 작년에 이 밤 까는 곳을 갔다가 우연하게 봤는데요. 이 부산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닭한테 깔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닥에 깔았더니 알맹이는 주워 먹고 바닥은 깔집으로 사용을 해서 닭들이 되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밤의 껍질인 율피는 위장이 튼튼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버려지는 밤 껍질이 이곳에서는 닭들의 영양 간식과 왕겨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닭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비교적 깔끔했는데 닭 농장인데 이게 냄새도 덜하고 이렇게 바닥도 깨끗하네요. 그렇죠. 저희는 저희만의 특별한 자연적으로 발효시키는 비법이 있습니다. 개분을 인위적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효시킨다는 건데 비법 확인을 위해 지켜보던 중 무언가를 붓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금 이건 뭐예요? 아, 네, 이거는요 광합성 제제입니다. 네, 자연 발효시키는 원료인데
이거를 닭에게 뿌려주면은 냄새도 좋고 닭에게 쾌적한 환경이 주어집니다. 왕겨와 밤 껍질로 구성되어 있는 바닥뿐 아니라 닭들의 생활 공간 전반에 유용한 미생물을 공급해 개분이 자연 발효되도록 하는 건데. 이 좋은 균들이 닭들에게 이렇게 뿌려지면은 면역력이 좋아지고 네, 닭들이 쾌적해져서 주위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환경이 중요하다. 닭닭닭닭. 이게 환경만 해주면 네. 닭들이 좋은 달걀을 낳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그거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따로 먹이는 게 따로 별도가 있죠. 실제로 역전의 부자농부 25회 방송에 출연했던 지각현 부자농부도 건강한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 특별한 사료를 직접 만들었었는데 이환진 부자농부의 기능성 달걀도 닭들이 먹는 사료에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는데. 일반 사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뭐 다른 거예요? 네, 다르죠. 저희는 맞춤형 주문 사료입니다. 맞춤형 주문 사료가 있다? 항생제는 안 넣고 그리고 토코페롤, 비타민 이런 제재를 넣고요. 특히 거기에는 이제 파프리카라는 거를 섞어서 사용하는 네, 맞춤형 사료입니다. 파프리카가 들어가면 좋아요? 아, 그럼요. 닭에게 이런 자연적인 거를 먹이게 되면은 노린자의 색도 좋아지고 닭도 건강해서 좋습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의 유용한 영양분을 닭들에게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생선뼈나 파프리카 같은 자연의 좋은 재료들을 사용한다는데. 이 사료만 먹으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달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료는 계란이 껍질이 단단해지고 그러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노린자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이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따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는 다른 게 있죠. 물을 먹이는 겁니다. 사료가 아닌 물에 비밀이 있다는데 어떤 물을 먹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환진 씨의 뒤를 따라가 봤더니 다른 농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기계가 준비되어 있었다. 기계 속에는 녹색빛을 띠는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딱 이게 바로 그 중요한 클로렐라 배양기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칼슘을 올린다는 그 배양기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선진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 민물에서 자라는 녹조류 미생물인 클로렐라를 닭에게 먹이고 있었던 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닭이 이게 클로렐라를 먹게 되면은 면역력도 생기고 닭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알을 낳는데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칼슘은 올라가고 미네랄도 올라가고 그래서 건강한 알을 낳는 거죠. 실제로 칼슘 함량은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감소한 것으로 식품분석연구센터를 통해 확인됐다는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이전받은 선진기술을 적극 활용해 달걀의 품질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직원분한테 일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직원은 아닌데요. 특별한 직원이죠. 특별한 직원인데 아들입니다.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시던 거를 제가 이어서 받았고요. 이제는 이제 아들한테 제가 전수를 하고 있어요. 1970년대부터 운영해오던 양계 농장이 가업으로 3대째 이어져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건데 아들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올해 4년 차인데 지금 이 클로렐라 배양기를 배운 건 올해 초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셨나요? 네, 많이 화는 안 내시는데 그래도 답답하면은 조금 욱하시는 면은 있으세요. 어떻게 욱해요? 그냥 조금 표정으로 많이 나타내는 편이세요. 어떻게 성질을 내시나요? 아, 원래 성질을 잘 안 내는데 이런 거는 가르쳐줄 때는 좀 혼도 내야 정확히 숙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닭한테 먹이지만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비자가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좋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네, 조금
표정도 때로는 엄하게도 이렇게 하고 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일군 지금의 농장을 지키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잡균을 제거한 민물에서 클로렐라를 직접 배양하고 배양액 자체를 물에 희석시켜 닭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데, 신선한 물에는 클로렐라 외에 또 다른 재료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거 넣는 거 뭐예요? 아, 이거는 생균제라는 건데요. 유산균과 효모균과 고추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클로렐라를 섞을 때 같이 먹이게 되면은 닭이 먹고서는 알을 낳잖아요. 장이 건강해져서 네, 상당히 좋은 거죠. 클로렐라와 좋은 균을 가득 담은 특별한 물을 먹이고 있어 달걀도 더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렇게 클로렐라를 먹이면은 비린맛도 돌아고요. 그리고 난황이라고 노린자 색깔이 되게 진해져요. 그리고 계란의 껍질도 단단해지고. 네, 이래서 클로렐라 먹이면은 계란이 좋습니다. 실제로 껍질을 깨서 비교해 본 결과, 일반 달걀에 비해 클로렐라 달걀은 봉긋 솟아오른 노른자에서 탱글탱글함이 느껴지고 흰자의 점도와 탄력성도 우수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영양분도 다 똑같고 노른자도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네, 제가 예전에 역전의 부전홍보를 봤는데 이쑤시개로 굽더라고요. 저희도 뭐 꽂아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반 달걀은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으면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데, 과연 클로렐라 달걀은 버틸 수 있을까? 딸리는데 한번 꽂아볼까요? 하나부터. 조심스럽게 이쑤시개를 꽂는데, 하나, 둘. 아무리 꽂아도 이쑤시개가 쓰러지지 않는다. 마흔. 40개 꽂았는데도 안 쓰러지네요. 아, 그렇죠. 더 해도 안 쓰러질 것 같아요. 건강한 달걀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클로렐라 달걀은 어떻게 소비자를 만나는 것일까? 주로 오전에 알을 낳는 달걀 습성 때문에 농장에서는 일찍부터 달걀 수거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달걀은 하루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수거하세요? 네, 하루에 지금 평균 한 3천 개 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오전에 두 번 정도 수거하고 이제 나머지 오후에 한 번 정도 더 추가를 하는데, 자주 거들수록 좋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닭들이 예민하고 달걀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닭은 품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오래 놔두면은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수거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닭들이 왕겨 속에 계란을 이렇게 숨겨놓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봄을 캔다고 그러는데 잘 왕겨를 헤쳐봐야 돼요. 더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데. 거둘 때 안에 왕겨에 이렇게 묻어놓은 게 있어. 이거를 잘 걷지 않으면 네.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닭이 그리고 자꾸 품으려고 그러는데 그 왕겨 묻은 거는 좀 털어가지고 거둘 때 같이 걷어줘야 돼. 매일같이 알을 수거해야 하는 고된 일이라 외면받고 있는 양계업이지만, 누구보다 열심인 부자농부의 아들. 일하는 거 힘들진 않아요? 힘들긴 한데 365일 동안 알을 걷어야 돼요. 사실 빠짐없이 걷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제 웬만한 일요일 정도는 저희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편이라 그래도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쉬지는 못해도 아버지 어깨 위에 짐을 나누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중이라고. 오늘 이거 수거한 알은 어떻게 해요? 아, 네, 이 수거한 알은 선별장으로 갑니다. 선별장으로 가서 포장을 하죠.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선별장. 이곳에서는 당일 수거해온 신선한 달걀을 빠르게 추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거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선별은 유정란이라 깨진 계란하고 오란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크기별로도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요. 작은 거, 너무 큰 거는 이제 빼고, 네, 똑고른 계란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큰 거는 왜 빼요? 아, 규격에 이제 왕란부터 있는데 케이스에 우선은 안 맞아서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큰 계란은 큰 계란끼리 또 포장을 따로 합니다. 달걀이라 깨질 우려는 없는지 또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해 규격별로 분류하는 작업인 건데 아들과의 호흡이 촉촉이다. 지금 아버지께서 계란을 1차로 선별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2차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선 이제 상표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표는 무조건 이렇게 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계란 실명제이기 때문에.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신뢰를 확보하라.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는데 국내산 달걀에서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후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산란 일자와 생산 농가 고유 번호 표기를 의무화했는데 이환진 씨는 훨씬 이전부터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어왔다고. 지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요. 저희는 예전부터 한 90년대부터 실명제를 했어요. 이제 상표에다가 제 사진도 넣고 이름도 넣고 그래서 누가 생산했는지 뭐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내보일 수 있었죠. 건강하게 생산한 달걀인 만큼 당당하게 판매해 온 건데 그 결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달걀로 인한 판매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1년에 판매되는 생계란은요, 1년에 3억 5천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이름을 건 건강한 달걀로 연간 3억 5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역전의 부자농부 이환진 씨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양계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께서 양계업을 하셨어요. 그때도 저는 되게 그게 힘들고 좀 어렵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면서도 아버지가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생각 어린 나이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봐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우리나라 양계업의 미래를 바꿔보고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는데. 네, 홍성에서 양계가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에요. 축산군인데 그분들이 다 그만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이 힘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게 저도 그 예외는 아니었는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신 부모님 일을 제가 이어받았는데 중간에 저도 그만둔다는 거는 용납치 못하고요. 그래서 억척스럽게 했습니다. 선진 양계 기술을 도입하고 젊은 농부들의 힘을 모으기도 했지만 달걀 자체만으로는 소득을 내기 힘들다는 현실을 깨닫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일도 젊었기 때문에 열정이 그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만 7천 개의 계란을 버리기도 했고요. 수 없는 그런 노력 끝에 이제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했죠. 이환진 씨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이란 무엇일까? 선별장 옆에는 가공장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매일 공급되는 신선한 달걀을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었다. 달걀을 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지금 생계란을 숙성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숙성시킨 거를 구우려고 해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부가가치를 생산하라. 새로운 상품의 정체는 바로 구운 계란이었는데 달걀을 굽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상황. 이환진 씨의 건강한 달걀은 어떻게 구워지는 걸까? 예전에는 그 숙성 시간을 몰라서 혼자서 많이 연구도 했는데 뭐 12시간도 시켜보고 10시간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48시간이라는 숙성 시간이 가장 좋은 숙성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구운 계란 가공은 숙성에서 시작된다는데 숙성도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져 가공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48시간의 기다림이 끝나면 이제 진짜 구울 차례다. 아, 여기는 계란을 굽는 공간인데요. 숙성된 계란을 이곳으로 옮겨서 굽는 거죠.
그 이거는 이렇게 뭐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오랜 시간 끝에 연구해서 만든 가마고요. 황토벽돌을 이렇게 쌓고, 그리고 바닥 보시면은 게르마늄 보라고 맥반석하고 숯을 바닥에서 이렇게 깔아서 원자계산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만의 비법으로 만든 가마입니다. 제빵용 오븐으로 구운 계란 개발을 시작했던 이환진 씨는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맛있는 구운 계란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게 되는데, 직접 가마를 만든 것처럼 온도와 시간 관리 역시 달걀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직접 제어하고 있었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에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은 불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21단계에 거쳐서 순서대로 온도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늘 계란마다 설정 온도를 저희는 좀 달리 하는데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네.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터득한 자신만의 공식을 통해 카라멜 색소 없이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달걀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달인의 경지에 올랐지만 맛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달걀을 매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안 먹어보면 안 돼요. 먹어봐야 늘 똑같은 계란을 식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먹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계란하고 대표님 계란하고 먹어보면 차이를 알아요? 아, 그러면 당연히 알죠. 저희 건 이렇게 구워서 나오면은 구수한 맛이 납니다. 물론 그 시간, 숙성 시간, 그리고 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아까 황토가마에다가 게르마늄, 맥반석, 참숯 이런 거를 넣어서 그래도 더 맛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준비한 부자농부의 도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구운 계란과 부자농부의 구운 계란을 오직 미각만으로 구별하라! 첫 번째 거 달걀 먹여주세요. 부자농부 아내의 도움으로 시작된 도전! 눈을 가린 채 더욱 집중해 구운 계란의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도전에는 대를 이어 농장을 이끌어 나갈 아들도 함께해 더욱 의미가 큰 상황. 과연 두 사람은 자신들이 생산한 구운 계란을 찾아낼 수 있을까? 두 번째 아드님.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은 시식이 끝나고, 여기 대표님이 가공한 계란은 어떤 건가요? 하나, 둘, 셋. 다행히 부자가 같은 답을 선택했다.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맛이죠. 맛을 보면은 저희 계란은 구수한 맛이 있습니다. 식감으로 느꼈습니다. 안대를 벗어서 확인해 주세요. 과연 정답일까? 어머니. 네네. 어머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계란이 2번이에요. 너무 쉽게 맞추시네요. 아, 이건 뭐 천 개를 섞어도 아마 다 맞출 것 같은데. 도전 성공 축하드립니다. 한 번에 2만 7천여 개의 달걀을 굽고 가마에서 꺼내면 상온에 5시간 이상 두어 완전히 식힌 뒤 포장에 들어간다는데, 구운 계란의 검수와 포장은 부자농부 아내의 책임하에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 누르는 거 왜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봐서는 실금이 어떤 거는 눈에 안 띌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누르면서 확인을 해보고, 혹시라도 깨진 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부서지는 거는 빼놓고,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한 번 더 밑에도 확인을 하고, 원상적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다음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 거죠.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하고 간단하게 생산한 구운 계란 역시 이환진 씨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판매되고 있었다. 구운 계란은 뭐 인터넷 판매도 하고요, 직거래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곳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명절 때는 선물용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데 인기가 좀 굉장히 좋아요. 이 구운 계란으로 인한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구운 계란은 생계란보다는 좀 작기는 한데요.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가공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연간 1억 5천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려 연매출 5억 원을 달성하고 있었다.
다시 찾은 부자나무의 양계농장. 평소와 달리 닭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몇 마리 닭은 따로 잡아내기도 하는 모습.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닭들 왜 잡으신 거예요? 아, 이렇게 같이 똑고르게 키워도 그중에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 거나 알을 안 낳는 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수많은 닭이 함께 생활하며 경쟁에서 밀린 닭들은 성장이 더디기도 하다는데 울타리 속에서 따로 관리를 해주면 금방 제 모습을 찾고 건강한 알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준비한 것은 영양 공급을 위한 특별식. 닭의 기력 회복을 돕는 특별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표고버섯인데요. 이렇게 닭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좀 체중이 덜 나가는 거는 이런 좋은 거를 먹여서 네, 알을 낳게, 다시 알을 낳게 만들죠.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좋은 거를 먹여야 아무래도 좋은 계란을 낳으니까요. 네. 닭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걀의 품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닭들에게 건강한 것만 먹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부자 농부는 차별하다. 남들과 같이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요. 나만의 비법으로 차별에 대한 상품을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환진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선진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 두 번째, 신뢰를 확보하라. 세 번째, 부가가치를 생산하라. 클로렐라를 이용한 기능성 달걀을 생산하고 건강한 달걀을 가공해 연매출 5억 원을 달성한 이환진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유정란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해 우리 양기업의 미래를 바꿔나가고 있는 이환진 부자농부. 신뢰와 노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도전을 이억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